대령님, 한나예요. 딱 하고 싶은 말은요. 저희 이 대한민국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대령님,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몇번 전화 드리고 했는데 가족분들이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목소리 한번 꼭 듣고 싶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천안한 명예를 위해서 대령님 따라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품고 계신 멋쟁이 오라버니, 데뷔가 조금 늦으셨어요. 6.25 70주년 행사 때 보여주셨던 친화력, 재담, 순발력 깊이 기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들이 대한민국 잘 품고 가겠습니다. You are legend of Korea. 한평생 바다를 품고 풍랑을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함장님, 감사합니다. 함장님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발자취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랑스럽고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충성!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흥소를 다하여 그러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함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정유섭 함장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이은택이라고 합니다. 함장님이 일산에 계신다라는 거를 지금 이거를 찍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함장님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초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예비역 병장 이명재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요금 최 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 함장님 살아갑니다. 최고 함장님, 최영섭 대령님, 최재형 원장님, 대한민국의 부전자전, 너무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함장님. 어떻게 지내셨슈?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밤새슈. 함장님 자서전을 낭독하면서 정말 우리 함장님께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해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함장님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최영섭 대령님, 아이 4명 둔 아빠로서 대령님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민심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인 최영섭 대령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세계 하늘여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파이팅! 존경하는 함장님의 기억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억하겠습니다. 대령님을 이제야 알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대령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대령님의 그 마음, 그 기백 본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네, 대령님,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신 역사의 소중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 남겨주신 기록 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긁거려. 대령님, 저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령님께서 전쟁 때 겪으신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때마다 많은 전율입니다. 저는 그때 대령님이 지키고 싶으셨던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무엇일지, 자유란 무엇일지 항상 가슴속에 지니며 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앞으로도 무병장수하시고 100세, 110세, 120세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께서 부산 앞바다를 지켜주신 덕분에 저와 저의 가족이 자유의 땅 부산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북한에 닿을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령님께서 지켜내신 대한민국을 저희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영원히 대령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란 말이 있죠. 최영석 대령은 우리들을 살아있는 영웅이자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있어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감사하고 건강을 빌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며 한 개인의 위대한 역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최영석 대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